사실 저는 전 모델 트랙스를 타고 있어요. 저는 살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카마로처럼 고성능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SUV예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쉐보레 트랙스 RS 모델입니다. 우선 빠르게 주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승기 또 오래간만에 찍네요. 사실 저는 전 모델 트랙스를 타고 있어요. 오랜 구독자이신 분들은 여러 차례 좀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신형 트랙스 과연 얼마나 변천사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3박 4일간 시승 차량을 받아서 출퇴근하면서도 주행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천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장보러 이거 가지고 말이죠. 우선 출발할 때 이전 트랙스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닌 핸드 브레이크 방식이었는데 이번 풀체인지 되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기어봉의 디자인도 참 특이해 보이는데요. 여기 부분은 우레탄인데 이게 그러니까 밑에 빨간색으로 RS 로고까지 새겨져 있어요. 레드 스티치까지 있는데요. 마치 그러니까 BMW 제가 M 차량 탔었던 기어봉 그 디자인, 그러니까 고성능의 그 느낌을 내보이는 기어봉 디자인이죠. 완전 푹 밟은 건 아닌데 초반 가속 스타팅이 너무 가볍거든요. 이전 트랙스는 그것도 물론 싱글 터보지만 현재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트랙스는 3기통이고 전 모델 페이스리프트는 4기통이거든요. 1400cc 전 모델이 오히려 기통수 높고 cc도 높은데 현재 트랙스는 1200cc에 3기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발차 속도가 살짝만 밟아도 답답함이 전혀 없을 정도예요. 아, 기통수가 정말 낮아졌네. cc도 낮은데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전 모델을 3년 동안 한번 이끌어왔었으니까 물론 그 동생에게 물려줬지만 저도 트랙스 많이 타고 다니긴 했었어요. 가속감 하나 정말 무난합니다. 중간 정도 속도 다다랐을 때도 살짝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잘 나가요. 출퇴근하면서도 비포장도로 많이 달려봤었거든요. 원래 소형차 하면은 비포장도로 그런 곳 달릴 때는 진동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잔진동 등등 시트에서 전해져 오는 충격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신형 트랙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예민한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전 모델을 3년 동안 계속 타왔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무엇보다 제가 타고 있는 전 모델 트랙스는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뭐 완전 풀옵션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썬루프는 없어요. 프리미엄 기준으로 제 이거 부모님께 물어봤었던 기억으로는 2200인가 2400인가 그때 준 걸로 기억하고 제가 계약 현장에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현 트랙스 RS 모델은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2700 정도 했었거든요. 뭐 사실 2700 정도면은 선택하는 폭이 많긴 하겠죠. 여러 차들 있잖아요. 뭐 준준형 세단이든 중형 깡통급이나 아니면은 살짝 중간급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700만원이라는 돈 주고서 RS 모델을 살만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살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쉐보레 매니아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꼭 쉐보레만 너무 몰아줘서도 안 되죠. 솔직히 쉐보레 오너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다면 그냥 GM 관계자분들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먼저 첫 주행하면서 느낀 점이 뭐 가속감도 있겠지만
이 핸들부터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이게 RS 모델이라서 이 위쪽에는 그냥 평범한 인조가죽 이런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 양쪽도 다 인조가죽이지만 이 부분에 타공들이 져 있습니다. 스포츠한 차량들 보면은 이런 쪽에 타공 많이 져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이런 곳에는 기어봉에서 봤었던 레드 스티치, 레드 실선 이 라인이 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핸들 디자인이 이거 D컷이에요. D컷인데다가 이 밑에 여기 부분에는 파이그로시의 그런 플라스틱 이런 소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뭐 RS 로고까지 붙여져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핸들 디자인을 정말 자세히 보면은 스포츠성을 좀 많이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트랙스들 아무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RS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BMW 하면 M 패키지나 아우디 하면 S 라인, 벤츠 하면 AMG 라인 뭐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타공이 들어가 있어서 아 내가 진짜 스포츠한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줘요. 나도 모르게. 뭐 전 모델은 아시겠지만 일단 제 프리미엄 기준으로 그냥 너무 무난한 핸들 디자인이었었죠. 그냥 흔히 보던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계기판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그러니까 살짝의 그 반 디지털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아날로그 좀 형식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풀체인지를 거듭하면서 진짜 풀 LCD형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죠. 기존 아날로그 보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풀 LCD 계기판 봄으로써 뭔가 더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러니까 복잡한 요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고속도로도 마침 들어섰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밟아보면서 이런 코너를 돌아보면 이게 RS 기준이라서 그런 건지 살짝 그 탄탄한 그런 면도 있어요. 물론 시트가 어떻게 보면 탄탄한 그 느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고속도 들어섰으니까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거 잊지 마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차로 중앙을 완전히 유지해주는 그 기능까지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말 그대로 즉 진짜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데요. 방금 전에는 차들이 팍 쓰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실 알잖아요. 반자율 주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차간거리는 이럴 땐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선 먹었을 때 중앙 유지까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항상 시승기 찍으면서 강조하잖아요. 반자율 주행은 보조장치일 뿐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맞아요. 반자율 주행은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니까 항상 손을 얹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간거리 유지만 해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게 가장 좋은 혜택이죠. 신형 트랙스로 바뀌면서 반자율 주행 이렇게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어댑티브 기능만 들어가 있어요. 뭐 차선을 완전히 유지해주는 그런 중앙 능동 기능까지는 갖춰져 있진 않고요. 손을 떼면은 그냥 차선 벗어났을 때 그냥 살짝만 돌아와주는 그런 기능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절대 이번에는 손 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운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시트가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만 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헤드레스트는 진짜 여기 딱딱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스포츠한 그런 시트의 느낌에 가깝고요. 헤드레스트도 보면은 RS 로고가 딱 박혀져 있어요. 근데 저는 3박 4일간 계속 주행을 해보면서 시트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거 쓰고 간다면요 그렇게 필요할 일은 없죠. 기존 타고 있는 트랙스는 그냥 너무 무난한 시트 디자인이에요. 근데 RS는 뭔가 많이 꾸민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 여성분들이 봐도 좋아할 만한 그런 시트 디자인이에요. 저는 멋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RS인 요소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대시보드 밑에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하이그루시 소재가 들어가면서 레드 라인까지 딱 있고 여기 맨 우측에 경주용 체커기 딱 그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면서도 RS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 에어컨 송풍구도 운전석 쪽이랑 조수석 맨 끝쪽 보시면은 이것도 여기에도 빨간색 레드 스티치 라인 좀 이걸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RS다 라는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대시보드 상단 부분을 보면요 당연히 우레탄 소재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그 삼각 모양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모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냥 우레탄 하면 대부분
갈라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근데 이건 삼각 모양으로 정말 잘 처리를 해놨네요, 이쪽에. 그러니까 지저분한 느낌을 없애고 신형 트랙스인 만큼 좀 깔끔함을 그런 보이는 예술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죠. 기존 트랙스는 센터페시아가 매립형인데다가 화면이 좁았잖아요. 뭐 물론 주행하면서 센터페시아 조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센터페시아 역시 요즘 차들답게 이렇게 완전히 와이드하게 커지고 네, 높이도 괜찮아졌죠. 그리고 돌출식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돌출식인 느낌보단 좀 매립하면서 살짝의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죠. 돌출식이랑 매립형 그런 방식인 디자인 채택했고요. 운전자 중심으로 하게끔 요즘 이거 대세인가 봐요. 좀 살짝 그 커보드 타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이렇게 다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작하기 더 편안하고 센터페시아 보는데도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이랑 이게 마치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와이드 코피 벤츠처럼 그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게끔 여기 이런 라인인 거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각종 공조기 조작하는 그런 건 모두 다 버튼식인데요. 이전 트랙스는 에어컨 오토 기능은 없었는데 풀체인지 되면서 오토 에어컨 기능까지 갖춰졌고요. 아, 또 좋은 점 말씀드려야죠. 기존엔 열선 시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같은 때 진짜 운전자도 그렇고 조수석도 그렇고 시원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아주 좋을 수도 있고요. 부엌 쪽 부분에 이건 당연히 우레탄이 들어가는데 밑에는 인조가죽이 들어가면서 여기에도 레드 스티치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레드 스티치 라인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번 트랙스는 RS 모델. 그리고 이 밑에는 없었던 무선 충전대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데 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기에 작은 물품 같은 거 수납할 때도 아주 좋아졌죠. 여기 우측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이 컵홀더 두 개 말고도 여기 바로 지금 이쪽 부분 여기에도 공간이 따로 마련이 있어요.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작은 물품 같은 거 좀 수납하기에도 좋고 스마트폰 놓기에도 딱 좋아요. 이렇게 제 갤럭시 S22 울트라 놓기도 좋았었거든요. 삼기통 치고 이 정도 정차 시에 출발했을 때 가속감은 정말 나쁘지 않게 잘 나가거든요. 물론 고속으로 달렸을 때 한번 풀악셀도 밟아 봐야겠지만 이쪽 공간도 폭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좁다 느껴질 수 있는데 깊이는 정말 깊습니다. 여기 부분 전작에 비해서 수납 공간 활용도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작과 똑같이 라이트 상하각도 조절하는 이 기능까지도 갖춰져 있거든요. 안개 꼈을 때는 맨 아래로 내리고 정말 어두운 시골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 라이트 상하각도를 맨 위로 올리고, 그리고 더 편해진 게 있다면 오토 홀드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요. RS 모델은 뭐 다른 밑에 트림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어 노브 맨 위쪽에 왼쪽 부분 게 있습니다. 왼쪽에 이게 오토 홀드 버튼이고 오른쪽은 차선 그냥 유지만 해주는 기능. 그리고 밤에 주행할 때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는 그냥 할로겐 타입의 그냥 노란 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노란 불빛. 아무리 프리미엄이나 그런 높은 등급 가도 거기까지인데 얘는 LED 램프까지 갖춰져 있어요. HID처럼 그 하얀 빛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갖춰진 라이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와, 소형급에 LED 라이트 탑재라니 하면서 그래서인지 저는 생각해보면 2700만원짜리 RS 모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가가 아무래도 요즘 비싸잖아요. 기존 트랙스 역시 연비 면에선 전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현재 타고 있는 거는 3기통에 1200cc인데 물론 다운사이징을 얼마나 했는지 기술력을 보여주는 셈이 있겠지만 연비가 아무래도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만 봐도 공기역학적 흐름에 더 잘 되게끔 생겼거든요. 특히 뒷라인 같은 경우도 이따 외관 찍을 때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요. 트랙스는 여성 오너분들도 진짜 많이 타고 있고 여성 오너분들 이거 평가하면은 트랙스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전장 모델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트랙스 남자로서 타고 있으면서 동생이 타고 있지만 동생도 정말 만족해하고 있어요. 현재 트랙스, 아 현재 지금 이거 타고 있는 트랙스가 아니라 그 전 모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전장 모델 트랙스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트랙스를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동생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전장 모델 트릭스 타고 있는데 지금 현행 모델 이렇게 나왔어도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아, 전장 모델도 잘 타고 있으니까요. 아니 무엇보다 차가 부대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2020년 5월 한 초중순쯤에 차를 출고했었거든요. 3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거 기다리면은 아유 진짜 못 견딜 것 같은데 동생도 당장 차를 써야 할 판이고 후회는 없으면서 근데 신형 모델이 아무래도 더 재미있긴 더 재미있죠. 뭐니? 엔진 정숙성만 해도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밟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소리가 들리긴 아 물론 전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전 모델 오래 좀 끌어왔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3기통이랑 1200cc 치고 정말 조용해요. 소음이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라서 뭐 불편하고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기능면에서도 완전 다 좋은 건 갖췄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오랫동안 그 묵혀왔던 것에 마치 그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면 새싹이 되잖아요. 새싹에서 완전히 이제 꽃이 자라났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직면 극코너 구간 돌 때도 시트가 이게 RS 타입이라 그런 건지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정말 좋아요. 소형차 치고 완전 고속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중간 정도 됐을 때도 밟아봤는데 엄청 잘 나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3기통 치고 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전 모델 타면서도 그렇게 풀악셀을 솔직히 밟지는 않은데 밟을 일은 없겠죠. 이런 차 타고서 전 모델도 진짜 끔찍히 소중히 아끼고 있는 편인데요. 가속감도 좋고 코너링 역시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세팅이 있었고 저는 이번 트랙스 전 오너로서 말씀드리자면 신형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오너로서 말씀드리자면 전 트랙스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타고 있거든요. 동생 역시 집에서 이제 자기 그 관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장거리 운전을 좀 하거든요. 전 모델도 정말 잘 타고 있으니까 신형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죠.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같은 거 가는 일 뭐 엔진오일 교환 빼고는 없었어요. 쉐보레 차가 내구성이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거 좀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연비 면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진짜 탄탄해. 아유 주행감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정말 기존 얌전했던 트랙스가 RS 모델로 넘어오면서 물론 액티브 모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나운 면도 이제 갖춰진 것 같죠. 요즘 세대가 아무래도 과격한 타입 뭐 그런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는 운전은 그렇게 퍼포먼스 지향적인 스타일은 아니죠. 방어적인 지향이지만 자 아무튼 저는 재밌게 주행했었으니까요 잠시 후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체인지 트랙스의 앞모습을 촬영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 트랙스를 끌고 와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끌고 왔었는데요. 앞모습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전 모델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형 트랙스의 앞모습을 바라보기 전 우선 라이트 이런 거 등등 자세히 가서 바라보도록 하죠. 여기 부분은 데일라이트 부분인데요. 참고로 이 데일라이트가 기존에는 그냥 라이트 이거 동그라미랑 같이 있었는데 따로 분리를 시켜 놨고 이게 트레일블레이저의 디자인 채택을 받아서인지 이 데일라이트 디자인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랙스는 젊은 사람들 많이 타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세대에 맞게끔 이런 날카로운 디자인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거는 여전한데 LED로 들어갑니다. 기존 트랙스는 LED가 아닌 그냥 할로겐 그냥 노란색 불 들어온 그냥 일반 그냥 램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도 그리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기존에는 그냥 얌전했던 디자인이 이제는 좀 퍼포먼스 있고
과격한 그런 젊은 세대에 맞게끔 바뀌었고,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이거 상당히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와, 그릴도 진짜 블랙이고 벌집형 그릴이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또 플러스로 RS 로고까지 붙여져 있으니까 뭔가 트렉스가 얌전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고성능 폭발적인 엄청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쉐보레 차는 골드 색상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블랙으로 마크가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트렉스 이 친형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뭔가 카마로처럼 고성능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SUV예요. 더군다나 이게 RS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RS 고성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고성능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을 뿐더러 이 색상 자체가 다 블랙 계열이니까 이 로고까지 해서 뭔가 어둠 속에 카리스마 있는 그런 소형 SUV랄까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작아 보이는데 이게 결코 제가 봤을 때 이전 모델은 귀여워서 색상도 더군다나 화이트 색상 들어갔었으니까 얌전하고 그냥 무난한 느낌을 가졌다면 이번 트렉스의 변신은 이 블랙 색상까지 합쳐져서 더 과격해지고 뭔가 고성능 SUV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성 느낌으로도 바라봤을 때는 여성의 그런 차도녀, 보도한 여성 중에서도 쿨한 그런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보기에도 좋은데 이번엔 진짜 완전 공격적인 모습을 그런 태생으로 바뀌었어요. 이 트렉스가 와, 앞모습에 사실 설명드릴 게 더 많이 있겠지만 많으면 또 재미없죠. 빨리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아까 전에 전 모델의 경우에는 높이가 진짜 높았었어요. 이 크로스오버는 패스트백 쿠페 라인으로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 트렉스에 비해서 높이는 다소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그 덕분에 이 낮아진 게 좋은 점이 뭐냐면 공격적이고 더 퍼포먼스 있고 뭔가 칼날 창공을 가르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이런 디자인 형상화를 가졌죠. 그래서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라인을 보면은 진짜 S라인답게 그 내려오는 그런 매력적인 라인도 있을 뿐더러 차체 색상이 블랙이라서 옆모습 역시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 모델에 비해서 이 전장 있잖아요, 이거 전장은 뭔가 길어진 느낌은 있어요. 휠을 먼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가 타고 있는 트렉스의 경우 뭔가 고성능적인, 그러니까 많이 봤잖아요, 고성능 휠 좀 그런 이런 패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다섯 개 5 스포크로 들어갔음에도 마치 앞을 가른 듯한 그런 그 모양, 무슨 모양이라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자면 전에 휠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방적이게 좀 뚫려 있는, 그러니까 디스크를 전부 잘 보이게끔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아니 물론 전장 모델도 제 휠 디자인 보기에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트렉스이고 RS 모델을 생각한 만큼 RS 말 그대로 퍼포먼스 있고 개방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해서인지 휠 역시 뭔가 개방적인 그런 느낌으로 더 변했어요. 근데 휠은 생각해보면 여성분들이 봤을 때 RS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귀여워 보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뭔가 속이 시원한 듯한 그런 휠 디자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내려오는 라인이 이 뒤까지 트렁크 라인까지 정말 이게 낮아요. 이 낮아진 만큼 뭔가 더 특별한 S라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전 트렉스는 진짜 얌전하고 그냥 높이 높고 그냥 평범한 SUV였다면 이번 트렉스는 진짜 공격적이고 옆모습까지도 젊은 사람이 디자인에 좋아하게끔 잘 맞춘 것 같아요. 열 라인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이거 진짜 뭐라 말로 표현 못해요. 검은색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 보면은 이 옆라인 진짜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쿠페인 만큼 이렇게 찍어야 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봤을 때가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패스트백 쿠페여가지고 이 내려오는 라인 등등 전부 다 하나같이 매력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트, 제 차량도 LED 라이트가 들어가지만 그건 그냥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그 인싸적인 그런 라이트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 트렉스는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욕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싸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현행 트랙스 모델은 인싸 같은 느낌으로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골프 그 채 그 끝 모양 또는 경주할 때 그 체커기의 그 깃발 있잖아요. 그 라인을 보는 것 같은데 요 옆까지 이렇게 매겨놨어요. 이거를 라이트 이 부분을. 원래 라이트 하면은 기존엔 그냥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먹여놓으니까 테일램프의 뒷모습도 뭔가 더 과격해지고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구가 낮아진 만큼 뒤에서 봐도 이게 너무 낮아졌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고성능 느낌보다는 근데 오히려 뒤가 귀엽네요. 앞하고 옆은 진짜 퍼포먼스 있었다면 이렇게 바라보면은 뒤가 귀엽게 느껴지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주 과격하고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고성능 느낌인데 그러니까 보는 시선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차가 낮아서 진짜 여성분들이 바라봤을 때 아우 이거 이쁘네 아유 귀엽네 복잡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RS 로고 이거 보실 수 있고 블랙 로고가 칠해져 있네요. 근데 확실히 낮았으니까 유리창 보는 면도 이렇게 작은 그 면적은 보여요.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뒤도 봤으니까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3박 4일 타고 다니면서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트랙스는 제가 타고 있는 것 전동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등급이라 해도 수동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소형 SUV에 전 솔직히 전동은 생각 안 했었거든요. 와 이거 전동 들어갈 줄이야. 매우 놀라운데요. 아 당연히 이 트렁크는 안에서도 여실 수 있어요. 도어 좌측 하단에 보면 그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기존 트랙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이 물론 저 술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버지 드시자는 그 술이고요. 이쪽은 인게 없지만 좌측에는 이렇게 파여져 있는 그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고 당연히 이거 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뗄 수도 있는데 그냥 시승 차량이어서 안 뺐고요. 이렇게 지금 제 카메라 가방을 뒀을 때요 이 정도 공간 정말 소형 SUV치고 괜찮거든요. 요즘 아무래도 혼족 그런 시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SUV의 이런 실용성 좀 공간성을 좀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걸 안 뗐을 시에 닫으면 높이가 좀 낮아진 느낌이 있는데 이걸 떼셔도 돼요. 떼시면은 높이가 더 나오니까요. 이거는 발로 해서 열고 닫는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닫을 수 있는데 아 트렁크가 지금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안에서 3분의 뭐 4였던가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트렁크 열고 닫는데 이거 지장 없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동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져서 머리 공간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 키 한해서 높이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요. 패스트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시트 포지션은 제 포지션에 맞춰져 있는데 야 여기 이런 장애물도 없어가지고 평소에 하면 뭐 장애물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좀. 근데 이런 게 또 없으니까 뭐 보세요. 제 물공간 지금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먹 두 개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면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뒤에 송풍구도 있지만 이쪽에 따로 공조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8포트랑 C포트는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실내에 대해서 이거 설명 안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를 보면요 기존 트랙스는 진짜 얌전하고 제가 이거 얌전하다는 말 자꾸 강조하는데 아니 제가 진짜 이거 신형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모델 오너로서 얌전하고 진짜 무난하고 평범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현 트랙스는 RS 모델이라서 아까 제가 레드라인 이런 거 막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센터 패시아 자체도 와이드해지면서 하이그로시 이런 소재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마치 10년 동안 집안에 있다가 10년 만에 밖에 나오니까 완전히 진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변천사 보실 수 있고요. 완전 미래지향틱하게 변신이 되면서 스포츠하고 세련미해진 그런 과격한 타입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근데 이거 중장년층들이 보기에도 저는 이 디자인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트렌드가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 실내에 대해서 진짜 분위기 쉐보레 진짜
환골 탈 때 트랙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트랙스 신형 모델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이쪽에 웬 개가 있어가지고 개랑 같이 한번 찍는 컨셉을 해봤습니다. 아유, 개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네, 트랙스. 네, 저는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기존 트랙스를 타온 오너로서 신형 트랙스 정말 네, 재밌게 저 시승했었습니다. 아유, 근데 애가 자꾸 너무 이러니까 영상 찍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깐 더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핸들링도 너무 가벼웠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저는 만족했어요. 그렇다고 전 모델을 안 좋게 보고 그러진 않아요. 전 모델도 잘 타고 있고요. 장고장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부품 교환할 일도 없어서 전 트랙스에 대한 요소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봐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지금 저 신형 트랙스 정말 즐겁게 시승을 했고요. 10점에서 1점까지 있다면 당연히 저는 10점 주고 싶죠. 쉐보레 트랙스 오너로서. 영상 마치기 전에요, 차량 지원해준 한국GM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감사드리는 건 저희 인플루언서 방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크레이지 튜너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GM은 크레이지 튜너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섭외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GM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제가 다음에 시승해보고 싶은 쉐보레는 아주 다 타보고 싶은데 일단 트레일블레이저를 또 시승해보고 싶어요.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승 차량 섭외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영상 보고 마음에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쉐보레 타고 있으니까 쉐보레 차 좀 좋아해요. 아무튼 트랙스 정말 즐겁게 시승을 했었고요. 이상 햄맷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도 수고했어.